곤충들의 싸움은 각기 다른 능력과 전략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곤충마다 고유의 무기와 전술이 있으며 일부는 독을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강력한 턱이나 앞다리를 활용해 상대를 제압합니다. 더 자세하게 곤충별로 그들의 전투 방식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마귀. 주요 무기 앞다리. 사마귀는 길고 강한 앞다리로 상대를 잡아 제압하는데 이 앞다리는 톱니다처럼 생겨 먹이를 강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눈이 발달해 있어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빠르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공격 전에 고개를 돌려 상대를 주시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사냥의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또한 사마귀는 턱이 강력해 먹이를 물어 뜯는 공격 방식도 사용합니다. 2. 타란툴라 호크 말벌. 주요 무기 독침. 타란툴라 호크 말벌은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독침을 가진 곤충 중 하나입니다. 이 말벌은 타란툴라 같은 대형 거미를 사냥하는데 주로 타란툴라를 마비시킨 후 알을 낳기 위해 먹이로 사용합니다. 타란툴라 호크 말벌의 독은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으며 말벌 자신이 전투를 벌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3. 왕딱정벌레. 주요 무기 뿔. 왕딱정벌레는 몸집이 크고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상대를 들어 올리거나 밀어내는 방식으로 전투를 합니다. 전투 중 상대의 배를 향해 뿔을 밀어붙여 상대를 제압하거나 나무나 돌에 부딪히게 합니다. 이 뿔은 딱정벌레들 사이의 싸움에서 큰 역할을 하며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딱딱한 외골격 덕분에 방어력 또한 뛰어납니다. 4. 개미사자. 주요 무기 턱 함정. 개미사자는 모래 함정을 만들어 그 안에 먹이가 빠져들게 유도합니다. 함정에 빠진 먹이는 개미사자의 강력한 턱에 물리면 거의 도망치기 힘듭니다. 주로 소극적인 사냥 전략을 사용하며 함정에서 기다렸다가 빠르게 덮쳐 먹이를 포획합니다. 성충이 되면 다소 온순해지지만 유충 시절의 전투력은 상당합니다. 5. 지네. 주요 무기 독 다리. 지네는 매우 민첩하며 여러 개의 다리를 활용해 상대를 빠르게 제압합니다. 지네의 독은 매우 강력하여 작은 포유류나 다른 곤충들을 쉽게 마비시키고 먹이로 삼습니다. 지네는 또한 자기 방어 능력도 뛰어나며 천적이 나타나면 빠른 움직임으로 도망가거나 되받아치는 공격을 합니다. 6. 왕사슴벌레. 주요 무기 큰 턱. 왕사슴벌레는 큰 턱을 이용해 상대를 물어뜯고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전투를 벌입니다. 이 큰 턱은 주로 다른 사슴벌레와의 싸움에서 힘을 과시하거나 짝짓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왕사슴벌레는 이빨이 강력하며 상대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턱은 매우 길어서 상대를 제압할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7. 군대개미. 주요 무기 대규모 협동 집단 전술. 군대개미는 개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무리지어 다니며 사냥할 때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모두 달려들어 쓸어버리듯 공격하며 개미 하나하나의 힘이 합쳐져 대형 포유류까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개미는 매우 협력적이며 먹이를 가져가는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싸움에서는 무리의 힘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8. 사막정갈. 주요 무기 독침 집게발. 사막정갈은 강력한 독을 가진 꼬리와 집게발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갑옷 같은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 방어력이 뛰어나며 상대가 접근하면 집게로 붙잡은 후 독침을 사용해 마비시키거나 죽입니다. 정갈의 독은 매우 치명적이므로 작은 곤충들 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들에게도 위협적입니다. 9. 땅거미. 주요 무기 함정 빠른 반사신경. 땅거미는 땅에 문을 만들어 은신처를 형성한 후 먹이가 지나가면 빠르게 덮쳐 공격합니다. 이들은 주로 기다리는 전술을 사용해 먹이가 방심한 틈을 타 공격하며 한번 공격하면 그 강력한 턱으로 먹이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빠른 반사신경과 은신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10. 수호벌레. 주요 무기 독성 물질 빨대형이. 수호벌레는 특이하게도 먹이를 붙잡은 후 독성 물질을 주입하여 체액을 빨아먹는 독특한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치명적인 공격을 통해 상대를 마비시키고 체액을 빨아먹어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주로 기습적인 공격을 선호합니다. 이처럼 곤충들의 싸움은 각기 다른 무기와 전략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곤충의 생존 방식에 따라 전투 방식도 다양하고 독특하게 발전해 왔습니다.